사랑 세상 가장 흔한 말뿐. 왜 나 따라와요? 너 따라갔어? 따라왔어. 너 따라갔어? 현아의 목요일 밤. 안녕하세요, 조현아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올리 뮤직 토크쇼 조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학 개론의 수지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 아무튼 네,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음악 속 끄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김혜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에게 해준,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김혜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좀 숨겨야 돼. 지금 제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서 어떤 컨셉인지 나 이거 미치겠네 오늘. 저 청순. 청순한 분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에 맞추셔서. 건축학개론에서 공인중개학개론이라고. 공인중개사. 오늘 겨드랑이 털은 그럼 수술 치셨는지. 아, 제가 겨에 수술 치는데. 치셨어요? 진짜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겨드랑이를 한번 공개하실 수 있는지. 겨드랑이요? 자, 그럼 저 뒤돌아 있을게요. 그게 더 싫어요. 아, 저 이렇게 볼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너무 고마워. 배려 넘친다. 네, 진짜 공개할게요, 진짜로. 숨 많이 쉰 겁니다. 하나, 둘, 셋. 통과. 통과.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통과. 지금 딱 좋아요. 뭐야, 진짜. 씨. 아, 진짜 조연아 씨. 아, 저 일단 날개짓 그만하시고 앉으세요. 네. 아, 네네네. 아. 이제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요. 그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 첫인상? 첫인상? 뭐 진짜로 되게 플러팅의 고수였다? 아, 제가요? 응. 아. 날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이 그냥 일하러 온 건 아니다? 어찌 이렇게 크게 웃네? 이건 진짜 웃음인데. 제가 조윤아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팬이었어요. 팬. 제가 그 봄을 그리다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제는 바라진 우리의 봄. 다 알아요. 그게 제가 작사 작곡 편곡한 노래입니다, 또. 모두요? 예. 오, 대박이다. 저 그거를 몇 달 동안 그 곡만 듣고 다녔거든요. 그 촬영하러 조윤아 씨가 딱 왔는데 니곡내고 하러 딱 조윤아 씨가 왔는데 뭔가 아내가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도 첫인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상냥하신 거예요. 게다가 프로 녹화를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음악을 튕겨서 하는 사람 있다. 국내에. 제가 소맥으로 한 잔 드려도 될까요? 오, 너무 좋아요. 소맥. 오케이. 소맥. 아니. 오. 짠. 네, 아, 짠. 이거 진짜로 먹는 거죠? 네. 자, 반갑습니다. 조윤아의 목요일 밤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드셨어요?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자, 먹는 거 보세요. 겨드랑이 매력적이야. 자꾸 반하게 하지 마요. 이상형 어필. 근데 또 발레도 하셨다. 발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태권도 했어요. 그러면은 몸이 얼마나 섹시했겠어요. 허벅지가 지금 두꺼운 배인데. 아, 진짜 한번 제가 이거 기회 한번 드릴게요. 진짜로 잘 안 드리는데 이게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말 없어지죠? 합격.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몸이 진짜 탄탄했어.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너 혹시 취미를 발레로 하면 참 잘 맞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발레학원에 갔는데 저밖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고저히 창피해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네, 왜냐면 발레는 팬티를 다 벗어야 돼요. 팬츠 다 벗어야 되고. 그럼 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죠? 발레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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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그러니까 나도 순간 아차 했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클래식 쳐드리면 혹시 좀 발레 가능하신가요? 돼요? 되나 보네. 모르겠다. 진짜 나도 모르겠다. 소맥 한 잔에 나 환장하겠네. 지금 술 마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뭐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전선 쪽에서?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클래식 쳐드릴 테니까 발레 한번 그러면 오 이제 마무리. 자, 그래서 지금 족바라는만 먹을게요. 드세요. 야, 이거 하나 먹고 체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미치겠네. 미치겠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고수 붙어가지고 뭐야 조연아. 나 장난치는 거 싫어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정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정한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몇 살 때부터 다정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어머니 형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괜히 그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이게 든든한 아들.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제가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어머님한테 영상 편지.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주은의 목요일 밤 나왔어요. 꼭 봐주세요,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말투가 이건 뭐예요? 제가 오늘 잘 챙기고 잘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님. 지금 근데 인기 많죠? 인기가 제가 뭐 사실은 좋게 그냥 봐주시는 것뿐이지 뭐 일상 제 혹시 겨드랑이 냄새 나요? 왜 이거를? 원래 꽂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언제 간지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그 혼자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음악 같은 것만 딱 틀어놓고 그냥 술만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데? 보사노바, 재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틀어놓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 있죠. 보니까 고품격 음악 취향. 왜냐면 봄을 그리다를 좋아하잖아. 이제는 바래지 우리의 봄만 그리다가 너무 잘 잠깐만 아우 하면서 코를 나 이거 불편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없는 거야? 나 미치겠네. 아우 하면서 이게 하니까 나 이게 안정감이 있어서.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난 이러고 있어요. 그게 그냥 편한 거구나. 그다음에 제가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걸 또 가져오시죠? 선물이요. 앉아 계세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Someone to hold me tight, that will be very nice. Someone to love me right, that will be very nice. Someone to understand this little dream with me. So nice, life will be so nice. If one day I find someone to wait, take my hand and samba through life with me.
와, so nice. 와,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멋있다 그래야 되나? 진짜? 그런 개념에서? 네네. 제가 저기 노래 불러주실 때 제가 혼자 한 잔 먹었어요. 정말. 아, 진짜? 그러면 네. 저도 한 잔 미리. 아니. 걱정. 나 걱정해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뮤직 토크쇼잖아요. 여기가. 아, 그렇죠. 토크쇼.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부르고 싶은 곡. 철부지 어린 소녀와 좋아. 긴 여행을 떠나는 길 사랑 세상 가장 흔한 말뿐. 왜 나 따라와요? 따라왔어? 나 그렇게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줄 수 있나요? Love you 사랑해 Always 랑상 랑상? 약간 중국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국인이에요? 아니면 일본인이에요? 너무 세가지고 저도 이제 기억을 헷갈렸는데 이거 너무 잘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또 노래를 하는 가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못하면 안 돼요. 현아 씨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난치고 싶지도 않아요. 네. 네, 제가 근데 진짜로 프로 상담러예요. 네. 스몰 고민, 미들 고민, 빅 고민, 세미 고민, 준 고민 다 돼요. 제가 거의 주말에 일 안 쉬어요. 그거 못 쉬셨죠? 뭐. 네. 사실 좀 머릿속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쉼이 있어야 그 안에 빈 공간에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창의적인 일을 하시니까. 올해는 그 빈 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그게 마음처럼 쉽게는 안 돼요. 그렇죠. 쉽게 네.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부하처럼 과부하 되죠. 네, 번아웃도 오고 약간 그런 되게 느낌.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하나 뭐 추천을 딱 드릴게요.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네. 머리통 이 딱 뒤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만드세요. 상상의 스위치. 그거는 내 상상에서 눈 감아봐요. 자, 스위치를 끄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스위치를 키면 모든 생각이 다 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4년 전에 정신과 양재진, 양지웅 그 아, 네, 그 제가 촬영을 해서 제가 지망생 때 촬영을 했는데 저의 지망생의 생활을 보면 2시간을 자요. 근데 2시간을 자기 전까지 새벽까지 아이디어 생각을 해요. 회의를. 그리고 2시간을 잔다 치면 2시간 동안 한 10번을 깨요. 근데 그 왜 깨냐면 속상하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한 걸 기억 못하면 너무 속이 상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도 몸이 진짜 팔을 못 벗겠는데도 뻗어서 결국 메모장에 적고 자는 이게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현아 씨가 얘기하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꺼라. 멈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의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실제로 진짜로 좀 지금 가능하죠? 저는 스위치 딱 끄는 게 가능해요. 진짜로? 저 스위치 끄라고 해보세요. 스위치 꺼보세요. 켜보세요. 확연히 다르죠? 너무 다르다. 나 깜짝 놀랐다. 일단 표정부터가 너무 다르네. 이제 우리 진짜 빅 고민 얘기했으니까 자, 스몰 사이즈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스몰 사이즈 고민은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 방구 냄새가 독해요. 방구가 독하다. 근데 너무 독해요. 제가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는 최대한 소규모로 하죠.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작은 것들은 그렇죠. 스멜이 굉장히 크다. 스멜이 크다. 빅 스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는 비닐봉지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낄 때마다 뒤에 대세 밀봉을 해서 집에 가져가서 밀봉을 해서 탁 찬 다음에 넣어줄 거야. 제발 그만. 다 받아주네. 다 받아줘. 그다음에는 방구는 별거 아니라는 듯 낀 다음에 야 원래 방구는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자식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난 이 말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말투가 약간 필요하네. 야 원래 그런 거야. 다듬지 말 먹잖아. 원래 이래. 되게 편안한 듯 얘기해야 되네. 지금 한번 껴요. 껴. 시원해. 뿡뿡. 왜 이래.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자, 이걸로 노래 만들고 싶다 하는 주제.
방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방귀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걸 써봐야겠다. 어. 일어나봐요. 오, 어떻게. 너 뭐 그걸 내가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방귀를 참는 건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거잖아. 뭐. 내가 참는다는 건 너를 위한 거? 너를 위한 거. 이건 진짜 시적이다. 나는 끼더라도. 제목은 끼더라도. 아, 진짜 방귀 낀다. 아니면 그걸 영어로 약간 스페인 노래처럼 구이더라도. 구이더라도. 아, 발음이 스페인식인 거구나. 구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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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보세요, 오빠. 오빠, 왔다. 아, 이리로 와야겠다. 어, 좋아. 괴절하죠. 네가 괴절하죠. 뭐 앉아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끼더라도 괜찮다. 피아노를 좀 녹음해놓을게. 오케이 피아노. 이제 개인 녹음 갈게요. 어, 개인 녹음. 하고 내가 하면 자 할게요. 진짜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이렇게 트럼펫 소리를 내요. 난 알고 하는 거야. 난 알잖아. 누군지 알죠? 알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딱 나레이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어, 나레이션. 자, 할까요? 연습. 나 먼저. 오케이, 연습 없이. 좀 앞에부터 틀어드릴게요. 네. 네가 깨주 몰랐어. 근데 나 그거까지 좋다. 그것도 네 거잖아. 나왔어. 나레이션. 아,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 괜찮았어. 네, 그러니까, 아,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국적이었어. 아, 이거 느낌 나잖아. 자,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완벽하다. 아, 완벽해.
아까는 우리도 모르게 말을 놨어. 사실 일상 사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 놓기는 진짜 쉽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술을 더 먹었으면 진짜 온갖 속 얘기를 다 얘기했겠구나.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사친을 만난 느낌.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네. 이건 Every day is Thursday. 아, 오케이 오케이. First day. 목요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목요일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네네. 자, Every day is 목요일. First day.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